오는 11월 5일 미국의 대선을 4개월여 앞두고 바이든과 트럼프 미 대선 후보들이 첫 TV 토론에 나섰습니다. 초박빙인 판세를 판가름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바이든과 트럼프 두 사람은 악수도 없이 TV 토론을 시작했습니다. 현재까지 토론 상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김종윤 기자. 네, 김종윤입니다. 네, 먼저 경제 문제로 두 후보가 격돌을 했죠. 네, 미국 애틀랜타 CNN 스튜디오에서 만난 두 대선 후보는 경제 문제에서부터 맞붙었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 때보다 경제가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유권자에 대한 답변을 묻자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은 트럼프로부터 추락하는 경제를 넘겨받았고 코로나19 팬데믹에 트럼프 행정부가 제대로 한 것이 없다고 비판을 했습니다.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당시 대공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돈을 썼다며 인플레이션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.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물가가 여전히 높지만 더 오르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.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삼성그룹이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도록 했다며 성과라고 제시했습니다. 네, 경제 문제 이외에도 미 국내외 문제에 대해서도 설전이 벌어졌죠. 네,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자 감세 페이지를 혹평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는 불법 이민자 때문이라고 맞섰습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이 테러리스트의 국경을 개방해 미국이 가장 위험한 국가가 됐다고 비난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불법 통과가 40% 줄었다고 반박했습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전쟁이 없었을 것이라며 푸틴과 젤렌스키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말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은 전쟁 범죄자라며 영토 재건을 막을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바이든과 트럼프 두 후보는 낙태와 마약, 의료보험 등 다양한 문제를 놓고 TV 토론 90여 분 내내 각을 세웠습니다. SBS 비즈 김종류입니다.